쉼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옷 어디 거야? 화장품 못 써? 렌즈는? 이런 말을 자주 들었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친해진 친구들도 많아서 저랑 같은 옷을 입거나 약간 저를 따라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. 근데 그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.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새로 산 맨투맨을 학교에 입고 갔더니 친구들은 어김없이 어 맨투맨 너무 예쁘다 진짜 잘 어울려 라고 말해줬거든요. 그런데 그 다음날 저희 반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랑 똑같은 맨투맨을 입고 온 거예요. 그래서 한 친구가 A야 너도 이 옷 샀나 보네 라고 했더니 A라는 친구가 어 엄마가 사다 놨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다음날에는 A의 가방이 제 가방이랑 똑같아지고 그 다음날에는 신발이 똑같아지고 심지어 요즘에는 헤어스타일의 화장까지 똑같아지더라고요. 친구들이 너무 심한 것 같다 해서 참다 못해 저기 A야 미안한데 너 나랑 너무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라고 했더니 넌 네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아니? 난 그냥 엄마가 사다줘서 입는 거고 미용실 가서 알아서 잘라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준 건데? 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있죠? 그래서 또 제가 바꾸면 다음날 똑같이 따라하고 그래서 말하면 난 엄마가 사다준 건데? 난 그냥 한 건데? 이러니까 정말 미치겠어요. 친구들은 장난스레 방학 끝나고 오면 너랑 얼굴까지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? 라며 말하는데 전 정말 걔가 그럴까봐 너무 무서워요. 저 진짜 어떡하죠? 심튼